엄마, TV 광고는 그 자담치킨. 이거. 조카가 할머니 드시라고 순살치킨으로 맛있게 포장해서 배달해줬어요, 웅서방한테. 맛있게. 맛있게 잘 먹을게.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맛있게 시각 왔냐. 이쁘네. 고맙다. 잘 먹을게. 밤중을 또 저 통닭 먹어보기는 처음이네. 응? 10시인데 10시 지금. 가격이 장난 아니구나. 이게 좀 약간 비싼 치킨이야. 이건 엄마 매콤한 걸. 잠깐만, 어떤 게 매콤한 거냐? 이것이 매콤. 빨간 거 아니야? 잠깐만. 형 젓가락 있어? 응. 여기 있어. 이 중에 하나가 살짝 약간 매콤한 거라고. 이것이 거죠. 잠깐만, 이 맛이 뭐? 알게 매운 거다. 먹으면 안 돼, 엄마. 강이랑. 형도 하나 먹어봐, 자. 이거 매콤한 거야. 이거 못 거래. 먹어, 엄마. 이거 두 가지 먹어.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먹어, 정관우. 감사하게 잘 먹게. 찍어 먹고. 맛났다. 맛나? 아, 이 시간에 어떻게 이것을 사서 보내야. 지금 10시인데. 가면도 한 마리 갖고 가려고. 가면은 자기네 것도 포장하고. 갖고 간대요. 시골에. 시골 간대, 저녁에? 어. 차 바꾸러 간대, 차를 바꾸러. 쓸 일 있어서. 봐도 뭐 전해줄 것도 있고. 부드럽다. 엄마 읽으면 부드럽네. 맞네. TV 광고 나올 만한 거 막. 아까 TV 광고 나왔었어, 이거. 근데. 만나게 튀겠다, 그러고. 한 사람이 먹고는. 되게 부드럽네. 와, 매워가지고 막 그래. 그래서, 엄마 이거 자다 보고 매운 거 있는데, 그랬더니. 아, 이거 맵구만. 그치? 이게 제일 안 매워 보이는데. 맛있다. 조금 안 좋아. 그만. 안 타. 한 명 죽었는데. 난 그냥 마셔야 할 때 있구나. 나는 그냥 마셔. 이것도 먹어. 맛있다. 매운데 맛있어. 야, 나 싫어. 그만 이거 먹어. 먹어봐, 맛나. 한입 드세요. 골고루, 골고루. 이것도 한입 드시고. 얘는 양념 치킨 한입 드시고. 얘는 뭔가 매콤한 소스. 근데 되게 매콤한데 맛있어요. 문서방이 자주 먹나봐, 은경이랑. 근데 그 한번 먹을 때마다 아까 그 동그란 거 하나씩 주거든? 통. 아까 네가 챙겼잖아. 챙겼나 내가? 이거 사다 먹을 때마다? 그거 10개 모으면 공짜로 한 마리를 줘. 이렇게 한 통, 이렇게 한 병을? 여기다. 이런 걸 하나를 줘. 10개를 모으면 한 마리를 공짜로 줘. 아까 모았다고 나 주잖아, 나중에 엄마랑 먹으라고. 10개를. 냉면이 맛있을 때 이게 먹어보고는. 그럼 따로 잘 미워? 아니, 떠났어, 잘. 형 이거 먹어봐, 괜찮아. 매울 것 같은데? 살짝 매워.
라면 안 먹었으면 맛있게 먹을 텐데. 근데 배고파서. 배고파서. 상당히 그 고급진 느낌이 드네. 그리고 먹기 좋게 이렇게 맛있구만. 표정도 되게 이쁘게. 집에 광고 나오는데 바탕 엄마랑 같이 둘이? 이거 짜장? 짜장 치킨 그러잖아. 됐다. 15대 9로 끝났어. 끝났어? 응. 이거 봤네. 그래도 9점이나 끝났고. 역전도 한번 하고. 아, 10대 9로 이기고 있었단 게. 그게 역전한 거잖아. 응. 이기고 있던 게 달고 바꾸더니 이렇게 바꾸는 사람마다 점수를 이렇게 주는 맛? 약간 넉정짜리 없는 쳤어. 말로 없는 쳤어. 말로 없는. 그런 듯을 내. 그래서 주자 3명 넣고. 주자 7 있었어. 주자 3명 넣고. 아깝네. 그냥 그랬으면 몰라도. 바보가. 자꾸 엄마가 감독 뒤에서 욕했어. 왜 바꿨냐고 잘 던지는 애를. 그리고 바꾸는 대로 점수가 점수 줘. 2점 써. 1점 써.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갔어. 예전에도 한번 바꿔서 봤어. 정말. 나 잠깐 먹어. 배불러. 아까 엄마랑 냉장고 라면 끓여 먹었어. 먹게 나도 배불러. 막 얘 나온다. 배가 아직 안 터졌어. 얘가 다 인형처럼 성능지. 하이라이트 나와. 하이라이트. 봐봐 봐봐. 3회. 봐 바꿔봤자 인형으로 얘를 바꿔봤단 게 3회. 아퍼 때문에. 근데 뭐 허리 뭐 어쩌저쩌 그렇게 나왔어. 근데 넘어간다. 훔는 경기장 밖으로 가버려. 완전 장애. 여기. 라마가 나가버렸네. 응, 장애. 13번이 자르거든. 근데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바꿨어. 17번 오고. 그동안 이렇게 홈런을. 봐봐, 비가 억수로 쏟아졌거든? 석점짜리 홈런을 줬어. 그래서 뒤와서 못 올 줄 알았더니 지금 안관이요. 안관 저렇게 좋았어. 원래 반년에 55번이었거든. 봐. 이쪽 그 다망 나와서 정각만에 유영철 이쪽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결제됐다고. 정말로 맛있다. 아이고 아까부터 나는 못 좀. 근데 나 아기야 우리 엄마랑 나랑 남의 형 가지고는 그랬던 맛있게 먹어서 봤는데. 안 먹은 점을 만져. 홈런. 두 점짜리. 그래도 보는 동안은 재밌었겠구만. 역전도 오고. 그거 자동차 또 운전, 그 시합도 오고. 이거 보다가, 폭폭해서? 그거 짜장 경기는 봤었어. 이거. 엄대 뜬데 좀 봤는 애가? 냉장보다가 이게 저 같이 넣나? 넣어놓을로 엄마랑 석이랑 먹으려면 여기있고 안 먹으려면 넣어놔. 넣어놔? 그럼 넣어놔. 옆에서 먹으면 돼. 내가 옆에서 네가 같이 이렇게 넣어서 먹을 게 겁나네. 적도 있고. 내일 잘 먹고 내일도 먹을게요. 인경아 고마워. 얘라 저 밥은 있지? 어 있어. 우선 내가 빼놨다가 좀 먹고 넣어놔야겠다. 근데 뭐 들어갈 게 있어? 아니 이제 내가 정리해서 넣어놔야지.
사야돼 어디야. 끝. 정관아. 정관아. 정관이 나갔냐? 정관이 자냐? 야, 형아 없어?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자? 깨워. 아니 금방 있었는데 글쎄 너 간세에 잠들었는가 비? 우리는 통닭 먹는다. 에이 못 깨워. 그럼 깨워야지. 안 먹는데? 점심 완전 힘든가 봐. 우리끼리 먹고 냉장고에. 에이 그럼 같이 먹여야 만나지 이게. 아니야 완전 피곤해. 상태가 안 좋아. 맛있게 먹고 냉면 한번 드세요. 손님들 있어? 거의 배달. 배달? 응. 손님 가끔 보이던만 먹는 사람들. 이렇게? 응. 안 매운 거? 나는 뭐냐? 그거는 이제 온 소방에 갖고 있는 맥이도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아니야 이건 초장이야. 아니 여기다 끓다고 담으라고. 양념 찍어 먹고 이거는 나 손으로 뜯어 먹지 뭐. 나 손 씻고 왔는데. 이게 엄마 맘대로요? 나 손 뜨거 근데 손 뜨거. 손 씻고 왔어. 다리 하나 먹었네. 뜨거 근데 오빠랑 가? 응. 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더 준다고. 열 장 모으면 한 마리 줘. 그러면 사다 먹을 때마다 한 장씩 주는가 마. 어, 그럼 이제 열 번 먹으면 주는 거지 한 마리. 열 번 언제 다 먹은데? 그만큼 많이 먹었던 중. 잠들었다며. 잠들었구만. 저희 온서방이 이렇게 쿠폰 10장 모았다고 우리 먹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자담 치킨.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요. 한껏 남겨놓고. 맛있어? 날개 눈 먹어봐. 뜨겁지? 방금 튀겨갖고. 뜨거. 천천히 먹어. 젊은 사람이 그런가? 응? 젊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야? 그렇지. 젊은 사람들인 게 이런 거지. 먹을게요. 방금 튀겨갖고 이거 찍어 먹어 양념. 아니야 난 안 찍어 먹어. 너 찍어 먹어. 난 안 찍어 먹어. 엄마 양념 치킨 좋아하잖아. 아니야 한장 딱 먹으면. 맛있냐? 맛있냐?
그냥 뭐가 뭐 부드럽네. 아, 뜨거. 고추가 고추가 어디 가 있어 이 집이? 여기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 더 지나서 그 병원 있지 병원 오른쪽에 엄마 입원했던 병원 거기 못 가서 문경이네 집 들어가는 거기 바로 옆에 있어. 저렇게 장애인들 저렇게 돌봐준다고 저렇게 개 끌고 댕기, 개 끌고 댕기 저렇게. 그냥 놔두지, 놀게 놔두지, 그냥 왜 이렇게 할까? 완전 사람들도 다 주는구만.
끌어들였는가 마? 이런 데로 봐봐, 이거는 열다 보면. 우리 고기 먹은 게 뜯어 먹으라는가 마? 엄마 어떤 놈 하나를 더 먹을까? 날개 먹을까? 날개 먹을까? 이놈만 먹을게. 나도 한두 개만 먹고 형 냉면 먹어. 내일 일어나 먹으라 그래. 이거 냉장고도 안 넣어놔 넣었잖아. 응, 알았어. 그렇게. 냉장고가 너무 딱딱해진다. 사먹을 때는 이놈 살려면 얼마 줘야 되나? 이거? 한 2만원 넘을걸? 2만원? 얼굴들은 피지도 않네. 아이,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온 서방한테 잘 먹었어. 온 서방. 우리 손지사오. 잘 먹었다. 어떻게 이렇게 표를 그렇게 외워갖고 이렇게 삼촌을 주워갖고. 잘 먹었네, 참말로. 우리 서희 시큼 먹어줄 것 같구만. 응, 형 먼저 먹으라고 나.
이거 보더라구만. 삼삼원이 만나네. 푹 안 써고. 저녁기도 있지. 은한 엄마하고 저거 첩보 아줌마하고 둘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이제 형님 저래도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은 안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 그 막 그 먹자냐. 뭐 막 불에다 갖고 막 뭐 이거 이거 와야 좋다고 자냐. 하지만 우리 성당은 그러던 않자냐. 노인들한테 그런 게로 그래서 지금 안 댕긴다고. 그래서 저를 댕기나 안 댕기나 하느님 우리가 자손인 게 그나 하느님 뜻에 맡겨. 내가 그때 그래 형님 형님 말이 맞아. 하느님께 다 맡기고 살을 파니 그냥 그 아저씨가 건강이 안 좋은 게 둘이 사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들이지 않냐 그 집이도 큰 집 되고 그냥 집만 집터만 큰 놈 하고 저 남은 그 그거 보고 그거 뭔 산이라고냐 그거 저 활 쏘는 산 그 밑에 거기다가 터랑 막 넓게 있는 놈 집을 샀거든. 그래갖고 거기다가 막 채소 같은 것도 해먹고 고추도 심어먹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제 힘을 수 없잖냐? 둘이 사는데 이제 개방으로 지내간 날 안 나갔어 형님 그러고 개빵도 가기 싫은 자. 이게 내가 안 웃던 게 개빵 또 가기 싫은 자. 엄마가 하는 게 재미없지? 언제 한번 뭐 놀러 오든지 가든지 같이 밥이나 한 번씩 먹고. 아, 내가 가고 잡아야지. 내가 이제 간다고 먼저 싹도 묘지. 연락을 하고 가야 그래야 싹 묘지. 그러면 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건 형 자고 일어나면 먹으라고 할게요. 잘 덮어서 처리해.